자,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가장 핫하고 관심이 가졌던 대목이 카카오입니다. 카카오 이야기를 오늘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, 이재규 대표님 오늘 카카오가 시작하자마자 불을 뿜다가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.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카카오가 그 5대1 액면 분할 이후에 오늘 재상장이 돼서 거래가 됐죠. 그래서 네네. 아침부터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시초가가 7.6% 정도 올라와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뭐 마이 플러스 7.1% 정도. 그러니까 차트 기준으로는 음봉이 좀 나오고 있죠. 네. 액면 분할 이후에 지금 어쨌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탄력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. 뭐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뜻은 뭐 무조건 카카오라는 기업이 액면 분할 이후에 올라간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은 좀 것보다는 좀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사실 이 액면 분할이라는 게 기업 자체의 가치적인 측면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. 가치가 그렇죠. 뭐 뛰어나진다든지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5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던 카카오가 10만 원대에서 거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50만 원이라는 그 주가의 절대 가격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꼈던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더, 관심 있게 볼수 있어서 이 카카오라는 주가, 주식에 대해서 장벽이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실제로 2018년 이후에, 액면 분할 이후 재상장한 70여 개의 기업 중에 그 액면 분할 상장 후에, 한달 후에 주가가 상승해 있었던 종목은 약 20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무조건 강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성장성이 뛰어난 회사입니다. 뭐 올해 상반기에 카카오페이, 뭐 시장 가치가 7조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상장될 거라고 하고요. 뭐 네. 하반기에는 카카오뱅크, 시장 가치가 20조 그렇죠. 정도 평가가 되고 있는 기업이고,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 시장이든 미증시 상장이든 이런 대규모 대형 자회사들의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액면 분할 한 가지만 가지고 너무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접근하지 않고 오히려 중장기로 접근했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지 않게 차분히 좀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면 역시나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카카오에 대한 평가를 전반적으로 이재규 대표님이 해주셨고요. 자, 이러면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카카오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댓글로 이제 막 올려주고 계십니다. 카카오를, 기념으로, 액면 분할한 기념으로 지금이라도 한주 사야 되나?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, 아니면 좀더 내려갔을 때 사야 되나? 라는 그런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, 김진경 본부장님은 어떠세요? 지금은 바로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나요? 네, 사실 이제 저는 뭔가 카카오를 좀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당장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난 가지고 있어야 된다. 너무 섣불리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뭔가 사실 주식이라는 건 타이밍이 있기 마련입니다. 그렇죠.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을 때보다도 뭔가 한참 좀 쉬어가는 어떤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시면서 조금 눌림목시도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. 네. 사실 이제 카카오의 경우는 워낙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 됐습니다. 그렇다면은 그만큼 커다란 좀 대형주가 되었다라는 건데, 사실 대형주의 특성상 뭔가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관점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기대감으로 봤을 때는 이 카카오에 대한 자회사 이런 성장 모멘텀이 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. 만약에 카카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꼭 단기 관점보다도 좀더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를 보시면서 투자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. 이재규 대표님도 거의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아요. 그렇죠?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카카오가 어쨌든 2016년, 17년도에는 지금보다 PER이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. 지금 카카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특히 액면 분할 이전에 주가 상승폭이 많았기 때문에 그쵸.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을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PER이 과거보다 낮은 상태라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너무 공격적인 매매는 아니더라도 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어쨌든 지금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굉장히 맞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.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역시나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지금 뭐 유튜브에도 윤복주 님이 두분다 헌칠하시고 말도 똑부러지게 잘 해주시네요라고 하시면서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그런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으니까요.
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